오늘 우리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과연 미중 갈등에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나라를 G7에 지금 데려가는 이유는 또 뭔지 진짜 속내를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뭐 그 안에 갇히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취조실 같네요. 취조실. 네. 관찰당하고 이제 신문당. 우리 국보급, 네? 국보급 출연자들을 안전하게 모시려는 저희 정성을 좀 받아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안에 잔이라고 하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비말 차단을 위해서 아크릴로 된 꽤 높고 넓은 네. 차단막을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놨죠. 네. 그래서 카메라에 뭐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거의 안 잡히는 게. 그렇죠. 보시기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네. 좀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어떻게 뭐 우리나라를 G7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이유부터 좀 여쭤봐야 됩니까? 아니면 네.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부터 한번 살펴봅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죠. 한번 그럴까요? 네. 네. 미국의 전략. 중국과 미국 계속해서 뭐 작년부터 엄청 싸우는데 네. 미중 갈등에서 뭐 미국의 전략이란 건 대충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중국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중국에 조금 입장이 갔으니까 당연히 중국 쪽이 좀 경도가 됐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대국 외교를 갖고 나왔고 거기서 이제 유럽과 일정 정도의 손을 잡는 것도 가능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다니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그 얘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네. 저도 사실 약간 의문이 있었거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맥락은 아니죠. 유럽 사람들한테 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나라가 가장 책임이 크냐 네. 라고 물으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답해요. 그렇죠. 예, 중국이라고 답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 머리 말고 사회적 머리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그런 걸 하죠. 내가 얘가 정말 좋아서 얘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느냐. 얘랑 적이 되면 내가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지만 얘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학습을 하거든요. 네. 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뇌. 이거는 뭐 도덕적 판단이나 또는 뭐 옳고 그르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뇌와는 조금 다른 뇌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유럽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미국이 중요하냐 중국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미국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그 계속 현저하게 높았습니다만 작년 이후로 이 대답이 떨어지면서 지금 독일 사람들한테 최근에 물어봤더니 이걸 1년에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최근에 물어봤더니 거의 뭐 반반 36-36 나머지는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는 이게 미국이 중요하다고 50 중국이 중요하다가 뭐 한 10몇 퍼센트 나오다가 이게 이제 바이러스 이후에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바이러스 책임이 중국이 크다라는 것과 또 다른 시각이에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를 중요시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 이제는 이제 오늘은 미국 쪽 시각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쪽의 입장에서 지금 중국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할 것이냐. 당연히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을 패권 국가, 헤게모니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옛날에 로마하고 비교하고 그럽니다. 일단 패권, 헤게모니, 로마 제국 이렇게 하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다 간섭하고 막 다 뒤엎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이 고립주의가 DNA에 굉장히 강하게 내재가 돼 있어요. 미국이요? 고립주의. 네. 고립주의가 아주 강하게 내재가 되어 있는데 패권 국가입니다. 굉장히 좀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순적이네요. 예. 저는 이게 이제 미국을 이해하는 미국의 이제 대외 정책을 이해하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걸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의 나라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왜 도망쳐 왔겠습니까? 유럽의 절대 왕정이 싫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건국 초기에 독립하고 나서 헌법 만들고 나서 초기 정부에부터 이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 그게 중앙은행 문제로 집약이 돼요. 중앙은행 문제로. 그래서 초대 재무장관이 알렉산더 해밀턴인데 이 사람은 중앙은행을 만들자고 합니다. 중앙을 만들자. 그런데 이게 그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죠. 헌법을 만들고 이 사람은 중앙은행은 우리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왜 중앙은행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냐면 유럽을 보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왕정이 이용해 먹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죠. 근본이적인 합니다만 뭐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화폐를 다 들고 종이 돈 들고 와서 금내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금보다 현저하게 많은 화폐를 처음부터 발행했어요. 근본이자 하에서도. 누가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만큼만 발행한 게 아니고 지금 홍콩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갖고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합니다. 자 그러면 금 갖고 있는 것만큼 발행한 화폐는 본전이죠. 오히려 이제 지폐 발행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발행한 거는 이거 세뇨리지라고 해서 그냥 종이에 찍어가지고 원가는 100원인데 이걸 사람들한테 만 원을 받아요. 9,900원 남죠? 이거 누구 겁니까? 왕실 거예요? 세뇨리지. 예, 이게 왕의 것이 되는 거죠. 왕의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뭐 공화파 뭐 왕당파 맨날 싸우고 스페인 내전으로 나고 있습니다만 다 이게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면 세뇨리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이 한 중앙은행은 안 된다라고 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권력을 가진 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권력을 장기화시키려고 하고 독점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처음에 헌법 자체가 삼권분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권력을 독점하지 말라고. 우리 네. 유럽처럼 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만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그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을 연방주의자라고 합니다. 네. 우리도 중앙은행 만들고 강력한 연방 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한번 해보자. 유럽하고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사람들인데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아니 왜 그럴 필요 없고 우리는 주가 독립돼 있고 그냥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큰 나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중앙은행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하고 저축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은행의 개수가 5천 개가 넘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것도 많이 줄은 거죠. 2008년 이후로 많이 줄어서 뭐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서 지금 5천 개인데 네. 프리뱅킹입니다. 은행도. 이게 은행 제가 지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은행 개수예요. 지방에 가면 지점 한두 개씩 있는 은행들도 많습니다. 아, 프리뱅킹.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런 영화 잘 안 보시죠. 서부 영화. 총잡이들 영화.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조그만한 마을에 은행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말을 턱턱 들고 들어가지고 턱 뭐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게 하나의 은행이에요. 이게 뭐 어느 지점이 아니고 그게 은행입니다. 은행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네네네.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파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원칙이지. 강력한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세뇨리지를 국가가 차지한다. 이런 개념은 미국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국가의 어마어마한 그게 뭐냐면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의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애초에 이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네. 이게 둘 다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반연방주의 정당 민주공화당에서 파생되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방주의자들은 이 권력에서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은 아주 강하게 고립주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중앙은행.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이제 1913년까지 한 140년인데 그동안에 중앙은행은 딱 20년씩 두 번, 40년만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 침체 때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근데 강력한 화폐가 없는데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자기들 지키는 데만 집중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1913년 미 연준을 만들면서 이 원칙이 크게 바뀝니다. 그 전에 이제 1907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나놓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샌프란시스코 완전히 목조 주택이 다 타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완전한 근본주의였기 때문에 미국은 은행은 자유고 설립 자유고 완전한 근본주의였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복구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건 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금은 전부 다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동부의 은행들이 돈을 금을 서부에 빌려줬는데 근거가 뭐냐면 뭘로 뭘 보고 빌려줬느냐면 이게 보험에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보험금으로 금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부의 은행들이 금을 서부에 빌려주고 재건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금이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 그 영국이 이 금이 나가면 자기네들도 돈이 사라지면서 근본이자라고 하는 거는 금이 나가면 그만큼 화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요. 근본이자 핵심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마지막에 금 나가기 전에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던 금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와 버려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네. 보험금 주고 다시 금은 금이 갔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네네네. 들어와 버린 거죠. 여기가 금리가 높다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해 가을에 미국이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주가가 50%씩 떨어집니다. 예. 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요. 네. 네. 이 이후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영국이 저렇게 금리로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강력한 중앙은행을 갖고 연방주의자들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잘 사는 게 목표지 왜 다른 나라 이래 간섭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중앙은행 만들고 화폐 찍기 시작하면 국가 권력이 강력해지는데 연방 권력이 강력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지금도 주의 독립을 기본으로 봐요. 네. 독립된 주들이 United States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의 국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결국 그래서 만든 게 연준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은행이라는 이름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뱅크 오브 뭐 재팬 이런 식으로 네. 뱅크 오브 코리아 이렇게 나가는데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 전부 중앙은행은 은행입니다. 그런데 네. 아. 미국은 은행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중앙은행 안 해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리저브다. 페더럴 리저브. 리저브가 뭐냐면 준비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금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금의 리저브라는 뜻입니다. 금의 저수지. 그런 의미로서 영국이 금리 올려가지고 금이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연방 차원에서 금의 보관을 하자.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 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금을 일정 정도 관리하면서 통화 시스템을 제도를 안정시키는 네.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얘들이 중앙은행을 안 만들고 타협을 한 것이 중앙은행 만들었으면 중앙은행 만들 수 없었죠. 연방주의자들은 미국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미연준이라는 걸 만들면서. 네. 근데 지금은 미연준이 다른 중앙은행하고 기능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얘들은 고립주의 DNA가 연준이라는 제도 자체도 아주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뭐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1944년 브레튼우즈 그때 영국의 케인즈와 미국의 재무차관이었던 화이트가 만나서 전후에 어떻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까 전 세계. 그때 이제 케인즈가 제안한 게 그거죠. 야 너희들 금 많잖아. 이게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패권으로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너희들 금을 갖고 세계 화폐를 한번 만들어서 패권을 관리하자. 니하고 내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관리하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은 나는 싫거든. 나는 그런 패권에 관심 없고 전쟁 끝났잖아. 그러면 나는 다시 빠질래.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하면 주로 무기대여법 이런 걸 씁니다. 대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가 지금 대만 관계법인데 미국은 비상시가 되면 대만의 무기 대여법을 만들 생각이에요. 무기를 빌려주는? 네. 무기를 빌려준다. 그게 사실 개입이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그 전쟁에 개입하는 패권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무기 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의 초기 개입도
독일을 제외한 나라들의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한테 무기 대여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입을 시작합니다. 패권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 개입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 나라 가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네.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시스템을 자기 시스템처럼 바꾸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나라 지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미국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전쟁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가 아니고 뭐 지배해서 조공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예, 자기처럼 자유 시스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고립주의 핵심이죠. 그래서 브레톤 주제에서도 결국은 세계화폐를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이 내세운 게 자, 금이 우리가 많으니까 달러는 금에 고정시킬게. 고정시킬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달러화에 연동시켜라. 화폐를. 우리는 전 세계 100권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도와줄 수는 있겠는데 우리한테 이걸 다 이제 하라. 우리 뭐 로마처럼 하라. 우리는 그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게 브레톤 유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제도가 유지되다 1971년에 닉슨이 금태환을 금지시킵니다. 네. 요거는 완전히 고립주의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우리 몰라. 우리 뭐, 너 알아서 해. 우리 몰라. 완전히 고립주의. 왜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생해야 돼? 우리는 가진 것도 많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냥 달러와 금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니까, 달러와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한테 뭐 하라고 요구하지도 말고, 네가 갖고 싶으면 갖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는 몰라.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닉슨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많이 닮아있습니다. 미국 고립주의, 미국 남부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은 농민들의 나라다. 주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관심 없고 고립주의 전통.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닉슨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아유 복잡하니까 그거 다 빼고 나 몰라. 그 달러는 금하고 관계없으니까 달러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달러화를 갖고 세계 패권 이런 거 관심 없고 헤게모니 이런 거 관심 없고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거 관심 없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그 우리만 저 잘 살고 잘 먹으면 돼 이거라는 거예요? 네. 중동전쟁이 생긴 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중동전쟁이. 초기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저기 개입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순간에 거의 뭐 완전히 밀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개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불간섭주의, 불개입주의라고 세계가 해석을 한 겁니다. 전 세계. 그렇게 보기에는 예를 들면 네. 뭐 우리나라에도 미군 있고 일본에도 미군 있고 독일에도 있고 전 세계 미군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기네들 관심 있는 몇 군데인 거죠. 아, 그래요? 예. 전 세계를 모든 나라들을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네. 자기가 관심 그 이익이 좀 있는 뭐 예, 자기하고 국익과 관련된 국익과 관련된 거는 걔들도 보기를 하지 않죠. 근데 국익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원이 하는 역할이 그건데 국익과 크게 우리는 관련 없어 싶으면 근데 옛날에 로마는 그게 국익이든 아니든 무조건 했거든요. 무조건 했죠. 가서 무조건 지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무조건 지배하고 네. 노예를 공급받고. 그러니까 로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노예를 노예 제도가 로마 경제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노예가 계속 필요한 거죠. 노예를 독립시켜서 가정을 만들게 하고 뭐 이런 구조가 극히 보이셨습니다만 노예는 계속 뭐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 계속 노예를 찾으러 다닌 거죠. 그 이상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불가능해지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국익과 관련된 게 아니면 빠지는데 고립주의자들은 그 국익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이 그런 행동을 보였고 그러면서 중동전쟁도 터지고 그러니까 네. 이 서방 국가들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75년에 G7이라는 걸 만듭니다. G7. 예. 요게 아. 이제 미국 내에서 고립주의 전통에서 하나가 새로 빠져나온 게 다자주의 전통인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 만든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G7이라는 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캐나다 아닙니까? 네. 요 나라들을 갖고 G7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G7 정상회담이라는 걸 1975년부터인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아는 거죠. 미국이 고립주의 DNA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팍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자. 그 이후로 이제 G7이랑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일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중국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제 미국 안에 있는 DNA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DNA가 아주 강력한 고립주의 전통인데 이게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거쳐가면서 완전한 고립주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트럼프는 그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또 한쪽은 다자주의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북핵 문제 이야기할 때 육자회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다자주의 전통이 네. 새로 생긴 거죠. 얘들은 세계주의자들. 다른 나라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패권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구조를 가진 애들이 민주당 전통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거보다는 고립주의 전통이 조금 더 강력한 애들이고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아마 또 뭐라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좀 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이 미국의 무역 흑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80년대 들어와서 80년대. 이 일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고립주의 전통에 따르면 일본 저하고 무역 끊어버려. 일본 끊어버리고 저 일본 2차 대전 때도 미국을 공격한 나라잖아. 지금은 경제로 공격하잖아. 끊어버려. 이런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때 레이건이 선택한 거는 그때는 냉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자기 동맹 국가를 끊어버리고 적대시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고 레이건 대통령이 한 거는 G7을 모아놓고 이걸 미국의 저기 맨하탄의 그 저기 뭐냐 맨하탄에 있는 호텔 플라자 호텔 네. 네 모아놓고 설득을 한 거죠. 자 봐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미국이 돈을 엄청 썼잖아.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심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네. 또다시 미국이 뭘 하겠냐 그냥 고립주의로 가버릴 거야. 너희들 손 다 떼고 우리는 또 고립주의로 갈 거야. 너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기 부양해서 우리 물건을 좀 많이 사주고 우리 적자를 해소해 줘야 되겠어. 이게 여기에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 설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고립주의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쟤 저거 가만히 붙다가는 다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7이라는 틀에서 그래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많이 써줄게. 네. 통화 가치를 걔네들이 절상시키는 거죠. 엔화 절상. 엔화 환율이 250엔하다가 막 120엔까지 가고 하는 게 그런 다자주의 설득의 원칙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다 해소하고 다시 건강한 나라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중국이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미국이 2000년대 10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테러하고 전쟁한다고 10년을 허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보니 힐러리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2011년에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내놨는데 그 정치 잡지에다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너무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했다. 힐러리가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또 이제 몇 년 더 허비했죠. 그러고 나서 좀 진정되고 난 2011년에 보니 와 중국이 너무 커졌네. 이걸 어떻게 하지? 중국을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한 것이죠. 근데 중국은 시스템이 너무 달라요. 국제적인 장에 끌어내놓고 G20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을 넣으려고 G20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설득을 하고 해보려고. 네, 야 중국이 너희들 많이 쓰라. 근데 중국이 2009년에 많이 썼거든요. 네. 많이 썼다가 지금도 그때 부재가지고 중국이 좀 그때 우리가 해도 해도 너무했지.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어라는 반성을 많이 해요. 많이 썼다는 건 중국이 돈을 많이 썼다고요? 그때 중국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 그 2009년 그 저기 봄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게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하게 자원을 긁어모으고 네네. 글로벌하게 이제 경기의 그 터닝 모멘텀을 중국이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나름 이제 그 틀에서 할 만큼 했다고 중국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미국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중국이 힘이 너무 커진 네.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제 힐러리가 내세웠던 전략이 뭐냐면 피봇 투 에이지아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다시 미국의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돌리자. 이게 뭐냐면 중국 고립 전략이에요. 자기가 고립되겠다가 아니고 중국을 고립시키자. 그래서 피봇 투 에이지아 전략을 내놓으면서 TPP 구상을 내놓습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이에요.
TPP라고 하는 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네, 일본이랑 같이 하기로 했던 거죠. 네, 일본하고 포함해 가지고 뭐 여러 나라, 한국에도 뭐 저기 뭐냐, 박근혜 정부 때 TPP 가입하라고 비준하라고 압박을 심하게 했죠. 근데 한국 정부는 중국, 이게 뭐냐면 중국은 빼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빼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라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 괜찮아질 거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왜냐하면 중국은 시스템이 달라요. 사회 시스템이 다른 거죠. 자기네들이 뭐 그 전쟁을 해서 시스템을 자기네로 바꾼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고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걸 미국도 아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켜 놓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바마 정부, 민주당 정부가 내세운 거는 다자주의죠. 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고 관세를 안 매기고 그러면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뭐 베트남이나 이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을 하다가 어? 미국에 무관세네? 난 미국하고 무역해야지. 그리고 중국에 지금 미국 공장들이 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로 이동을 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면 중국이 결국은 우리 편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하는 전략이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네. 중국 고립 전략이죠. 근데 이게 이제 2016년에 대통령 선거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힐러리의 핵심 전략이 TPP예요. 중국에 대한 전략이. 근데 네. 이제 트럼프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중국 때리고 우리는 우리 고립하자. 우리가 고립하자. 네. 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냐? 그거 그러면 돈 많이 든다. 우리가 고립하자.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지율이 낮았죠. 저는 그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두 번 있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 순간이 7월인가 8월인가 민주당 전당대회, 힐러리를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전당대회에서 히스패닉계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원들이 TPP 반대 피켓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TPP는 힐러리 핵심 정책이거든요. TPP 반대. 왜 반대냐면 아니 저 나라들에 다 공장 짓고 저 나라 물건들 무관세로 가져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게 된 거죠. 그 틈을 트럼프가 치고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 틈을 치고 들어가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45%까지 관세를 때리고 완전히 중국과 관계를 끊겠다. 왜 우리나라가 미국이 뭐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물건을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비싸게는 어쨌든 사주면서 우리 고용을 희생시키느냐라는 겁니다. 바보 아니냐. 우리 고용도 지키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고립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관세 때려버리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옛날 전통으로 돌아가자라는 고립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게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버린 거예요. 미국인 정서랑도 좀 맞았군요. 아니, 그렇지. 그렇죠. 내가 막 실업당하고 있는데 저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실업당했는데 TPP 만들어서 더 나를 실업자로 만든다고 하니 트럼프는 45% 때린다니. 네, 선거는 감정이거든.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TPP에서 미국은 빠져버립니다. 지금 TPP는 11개 나라가 이제 비준을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일본, 베트남, 뭐 호주, 뉴질랜드, 물론 중국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중국은 RCEP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쪽에 네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TPP, 지금은 TPP가 CPTPP, TPP라고 해서. 그래, 원래 뭐, 원래 TPP에다 앞에 뭐 막 붙이기 시작하면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야. 네. 그죠? 예,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쪽에 중국을 뺀 아시아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 네. 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좀 미온적이에요. 요즘 근데 EPN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트럼프가. 네? 네. 경제 뭐 공급자 공급 그거 바꾼다고 경제 번영인가 네트워크인가 뭐 그거 네. 한다며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동안 어디에 집중을 해왔냐면 USMCA에 집중해왔습니다. 아, 나프타. 예, 요거 나프타를 대체하면서 USMCA가 뭐냐면 US가 미국이죠. M은 멕시코예요. CA는 캐나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프타라고 이야기하면 좀 방대해 보이는데 USMCA 해가지고 미국이 고립 전략으로 들어가는데 멕시코는 필요하고 캐나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딱 붙어있는 두 나라 이 네. 아래로 딱 그까지만 우리하고 나머지는 몰라 이런 전략이 트럼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전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프타하고 이 USMCA가 굉장히 다른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을 그러니까 관세 무관세 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하고 저기 FTA 맺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네네. 이것도 깨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려는 전략인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중국이 고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미국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충분히 잘 살아. 너희들은 뭐 알아서 사세요. 뭐 잘 사시길 바래요. 이런 식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권력을 잡으면 민주당은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런 전략이 아니고 다자주의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또다시 큰 변화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식으로 중국을 고립시킬 것인가의 전략이 다를 뿐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우리한테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특별하게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제 그 요구를 한다고 하죠. 선택하라고 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는 핵심 전략은 자기를 고립시키는 전략이고 거기다가 외연을 갖고 이번에 뭐 G7을 G20으로 늘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핵심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G7에 우리나라를 왜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죠. 던져본다? 예. 그러니까 G20까지 만들었는데 중국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중국이 고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좁은 나라로 중국 빼고 주국가들 다 집어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핵심은 중국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나도 이걸로 이익이 있겠네. 근데 요런 손해가 있겠는데 요런 이익이 있으니까 참가해보자라는 그런 걸로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건데 서로 간에 이제 지분을 넣어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구성한다고 할 때 각각의 이익 구조라는 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 러시아는 내가 들어가서 나한테 뭘 하라는 거지? 아, 중국 욕하라고? 내가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이고. 네. 유럽도 그렇게 늘려가 뭐 하려고? 우리가 그러면 들러리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그래, 들어가서 우리가 충분히 외교를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던진 카드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핵심 카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고립주의가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전혀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그런 장을 만들었다고 할 때 각국의 이해관계가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던진 건데 만약에 그 G11이나 G12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는 지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그 회의 왜 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바이러스를 갖고 바이러스 프레임으로 트럼프를 공격하고 들을 건데 봐라 우리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극복하지 않았냐. 지금 바이러스는 일부 국가들의 문제지 이 나라들 다 지금 바이러스 극복했어 라고 하는 선거 전략으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서는 내가 트럼프의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야기 들어주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내가 왜 트럼프 선거에 들러리를 세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러시아는 트럼프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내가 재선되기를 원하지. 민주당이 사실 러시아하고 민주당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오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선거 이게 선거 전략이라는 걸 러시아는 잘 알 테니.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내가 재선되면 G20가 이렇게 확장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줄 거야.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독일 국민들의 절반이 사회적 관계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똑같이 중요하대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완전히 뺀 글로벌하게 블록을 만들자고 하는데 독일이 여기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독일로서도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바이러스가 누가 책임이 더 크냐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내가 미국한테서 더 많은 걸 끌어내려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독일을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하고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라들마다 다 생각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이 이런저런 카드를 던집니다만 진짜 진정성 있는 카드인 거냐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전통이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정치적인 지형이 있고 의원들도 존재하고 정치 집단들 이해관계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이 집단들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카드냐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던지는 카드냐라는 걸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아무거나 던진 거다. 네, 미국은 이거는 고립주의 전통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걸 막 판을 막 흐트러 놓는 우리로서는 뭐 한다고 했을 때 전혀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 한다 뭐 따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손해볼 게 없어요? 중국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네. 그 중국의 이야기도 같이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요? 예. 아니 근데 그 손해보고 뭐 이익보고 그걸 떠나서 그거 하자는데 우리는 안 갈게요. 이게 됩니까? 그 내가 볼 때 그건 되게 어색하지. 그냥 아유 갈게요. 뭐 가볍게 해야지. 그걸 뭐 심사숙고한다는 표정도 웃긴 거야. 내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우리 안 갈게요 하고 안 갈게요라는 입장을 던지는 거하고 그래요 하는 입장하고 이쪽 저쪽 어떤 게 더 부담스러울까요? 초대했는데 나 거기 안 간다는 거 이거 전면적인 부정이고 초대해서 가면 여기까지 약간 어색하지. 이거는 약간 경감되는 거지. 관계 설정상에도.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이번주에 계속 중국, 미국 입장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친중이고 어떤 부분은 친미고 뭐 그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한국 경제를 쭉 바라보고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 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계속 내몰립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나는 이 나라가 좋아, 나는 이 나라가 좋아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뇌가 있습니다. 뇌가 제가 싫어도 국익을 위해서 얘랑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전략적 사고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게 전략적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침략만 당했잖아요. 맞서 싸울 거냐 주전론 아니 화해할 것이냐 주화파 이 대립만 있어봤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 요거 요 구도상 요렇게 요렇게 해보는 게 국익에 도움될 거야라고 하는 걸 이제는 우리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경제 앞으로 갈 길에서 제가 볼 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국익의 차원에서 경제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앞으로 한국 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제 전문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무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이 장에서 네. 해달라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네네네. 네. 아유 하여튼 미국과 중국 요 문제가 우리에게 뭐 서로 요구된 혹은 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항상 네. 이렇게 또 귀를 크게 열고 좋은 의견들 많이 저희가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화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